가을철엔 전어전어 하는데 왜 꼭 전어를 먹어야 합니까? 이제 너무 지겨울 정도입니다. 에이 이런 병신, 가을엔 전어가 지지야. 아직까지 저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전어만 먹는다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답니까? 아니 그런 말은 좀... 난 아직 총각이야. 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조일식당. 조일식당 뭐 파는 데예요? 선어회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선어를 메인으로 내어주는 식당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잡자마자 피와 내장을 제거해서 저온 보관한 생선을 선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여수에선 별미라면 별미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외지인이나 현지인도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고요. 안쪽의 인테리어는 좌식 테이블 10개 정도의 흔한 동네 식당 같지만 평일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장 기울이고 계시는 게 지역 맛집 맞는 듯하네요. 메뉴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두 명이라고 하니 4만원짜리를 추천해 주셨고요. 한상이 세팅되면 토핑되어진 양념에 간장을 반신용물 채워주듯 넣어주십니다. 밑반찬으로는 특제 양념장, 꼬치와 마늘, 가오리찜, 무조림, 파김치, 깻잎장, 초생강, 묵은갓김치, 밤, 묵은지, 김, SG 와사비, 쌈장. 먼저 가오리찜부터 한 점 해봤는데요. 야들야들하게 뜯어지는 살을 보아하니 맛이 짐작가시죠. 자 그래도 맛은 부드러운 살결이 입안에 녹듯이 들어오는데 식감은 약간 대게와 비슷한 느낌이고 입안에서 결결이 잘 흩어지면서 한 입 먹으면 딱 소주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어머님들이 생선과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는 무조림인데요. 생선 없이 그냥 무만 졸여서 주셨는데 이 맛이 설탕 넣은 듯이 굉장히 답니다. 파김치 역시 파에 알싸한 느낌이 잘 살아 있었고요. 이 살아있네. 콩나물국은 이게 청양고추야. 콩나물이 되게 싱싱해. 뭐 그렇다고 합니다. 팍 익어 보이는 갓김치가 눈에 띄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과연 맛은? 나 윙크 못하는데 그냥 윙크가 돼. 묵은지의 상큼시큼함도 육안으로 느껴졌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아쉬움. 얘는 어떻게 먹어? 이빨로? 짜란. 나는 썩은 것 같다. 썩었어. 진짜. 드디어 메인 등장. 바로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게 삼치입니다. 네. 이게 삼치 등, 삼치 배, 병어. 아, 삼치 등, 삼치 배, 병어. 네. 장을 잘 섞어주세요. 네. 적어주시고. 네. 이거를 잘라서. 얘도 나요? 네. 아, 된장. 양파 하나를 먹어주세요. 아, 먹으면 돼요? 아. 과연 맛은 어떤지.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 선어를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약간 맛이 오묘했는데요. 찰진 식감은 전혀 없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빵으로 치면 카스테라 같은 식감에 참치를 드셔보시면 첫입은 고소하고 끝에 살짝 신맛이 나잖아요. 그 산미는 비슷했으면 식감 또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 공식대로 먹어야지 고기를 더 이렇게 풍미를 더해주나 봐. 이번엔 묵은지를 넣었어. 아 이번에 묵은지를 넣었어. 맛있어. 나 설명 또 해. 생선 특유의 비린내나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회만 먹게 되면 자칫 느끼하게 먹을 수 있는 선어를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레시피대로 먹으니 회보다 김치가 더 맛. 선 넘지 마라. 저는 보통 활어를 좋아하는데 소고기 전문가는 그냥 맛있으면 좋아합니다. 다른 부위인 뱃살도 나름 매력이 있었는데요. 참치 뱃살은 복근이 있는지 약간의 기름짐은 덜했고 등살보다는 식감이 탄력이 있었습니다. 뒤태 신경 안 쓰는 타입. 상큼시큼한 깻잎과 궁합이 잘 맞고 여기에 특제 소스가 삼치가 가진 느끼한 맛을 잘 잡아줘서 계속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병어회인데 이것도 역시 선어입니다. 식감 쪽에서 오히려 뼈채 씹을 수 있는 병어가 제 입맛엔 맞았고요. 아 뼈가 그냥 평소 새꼬시회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소고기 전문가가 설마 병어회를? 아 난 병어는 못 먹겠다. 역시 못 먹었고요. 병어는 뼈가 그닥 억세진 않으나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네, 병어 회고요. 어찌됐든 삼치회는 첫 경험이었지만 회 맛만으로는 잘은 모르겠고 이곳 시그니처 양념장과 먹어야 제대로 맛을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서대도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요. 살이 탄력있게 씹히는데 제가 좀 탄력이 있고 싶고요. 서대라는 생선도 이곳 여수에서 처음 먹어봤지만 담백한 맛에 탄력있는 식감이 좋아서 선물용으로는 괜찮을 듯합니다. 회만 주구장창 먹다보니 탄수화물이 땡길 수밖에 없죠. 초밥을 만들어? 얘로 아 이렇게 맛있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은 초밥도 맛있었지만 사장님만의 레시피도 있었는데요. 김에 회를 올리고 와사비도 올려줍니다. 초생강을 올리고요. 사장님의 애기 손가락만큼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싸요. 바로 특제 양념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구나. 이렇게 인심이 후할 수가. 서비스로 주신 양파튀김인데요. 고구마튀김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양파튀김 상당히 맛있는 튀김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새우튀김을 한번 시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맛있는 데는 그 사장님이 봐봐. 이 음식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얘랑 뭘 콜라보하면 너무 맛있을지 이 소스도 만들고 개발한 거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식당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먹어야 되는 어찌 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어회와 밥 한 공기 총 41,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그냥 뭐라고 평을 못 하겠어요. 나 여수 와가지고 지금 좀 AI 되는 것 같아. 어, 맞아. 만무쇠 된 것 같아. 무조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말만 계속 하고 다녔어 지금. 음식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아예 얘기할 껍덕지가 없어 여기. 어. 여수 자체가. 자, 오늘은 여수에서 유명한 선어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활어의 쫀득한 식감을 기대하는 건 어렵지만 이곳 방식대로 선어를 먹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 드셔보신다면 충분히 깊은 맛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먹을 때는 맛을 잘 몰랐는데 며칠 지난 지금은 희한하게 그 맛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어르신이 된 건지. 어찌됐든 여수에 방문해보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장에서 팔던 그런 소고기 맛인데? 여기 어떠셨어요? 이순신 먹어? 어. 그냥 편의점 먹어 맛있는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